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라인페이 가맹점에서 한국의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 굉장히 시골인데 가까운 편의점 가려면 정말로 한참 걸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느낌의 일본 시골에서 지금 네이버페이 한번 써보겠다고 지금 그 먼 길을 편의점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특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를 통. 제가 써본 결과 그냥 일본에서 라인페이 쓰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구동을 시켜야 되고요. 이게 지문인식 설정을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게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불편했어요. 계산대에서 점원한테 라인페이 대 오네가샤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잘 못하시겠으면 그냥 라인페이 요렇게만 해도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왜 라인페이를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현금카드나 주면서 이렇게 환전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현찰 살 때 기준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율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게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전신환 매도율, 그 다음에 기준 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환 매입률이 있고 현찰 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전은 살 때 팔 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 공항 가가지고 수수료 우대도 안 받고 외화로 바꾼 다음에 가서 쓰고 남은 돈 돌아와가지고 다시 바꾸고 이게 가장 손해가 심해요.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거는 이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의 1.5%를 다시 돌려받는 카드를 쓰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현찰 살 때 기준이 아니고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환전에서 조금 이득을 보긴 봅니다. 하지만 보통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국제 신용카드 수수료가 1%가 붙고 그 다음에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가 거기서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더하고 빼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이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더하고 빼고 해보면은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친구나 지인이랑 기준 환율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게 윈너 서로 좋은 거거든요. 은행 보면은 뭐 환전 수수료 뭐 90% 우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기준 환율에서 이 현찰 살 때 이 갭에서 90%를 우대를 해준다는 거지 이것도 기준 환율보다는 더 비싸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 뭐 교민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거나 아니면 뭐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은 기준 환율로 같이 환전해요 이런 글들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싸기는 그게 제일 쌉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라인페이를 보자고요. 이 싸기 제가 조금 아까 전에 결제할 때 적용된 환율 이고요. 이 싹이 지금 장 마감된 오늘 기준 환율이에요. 오늘의 기준 환율보다도 오히려 네이버 페이가 더 싸게 결제가 됐어요. 이거는 왜냐면 네이버 페이는 그날의 최초 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뭐 저녁이라서 장 마감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연히 엔화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하고 저녁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그것뿐이냐? 아니죠. 이 싸게 보시면 또 네이버페이는 자동 충전을 하게 되면 또 2%를 또 추가로 충전을 해주는 그러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네이버페이가 기준 환율 플러스 2% 할인까지 이게 최고죠. 아 물론 저는 요즘에 일본 페이 시장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페이페이, 라인페이 이런 걸로 막 20%씩 막 할인 받고 사고 있어요. 물론 뭐 한정 기간이긴 하지만 일본 계좌가 없고 여러분들처럼 일본으로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은 라인페이를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동전도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라인페이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적은 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만한 가게는 뭐 로손하고 그다음에 빅카메라 요거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영상 제목 누르면 나오는 밑에 설명란에다가 제가 가맹점 리스트 볼 수 있는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사용하실 분들은 그 싹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귀래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피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리 가세요.